오늘은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이 뜻은? 한국에서 아기들은 파티를 한다. 첫 번째 생일, 그들의 첫 번째 오케이. 그래서 on their first birthday가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그럼 우리말 질문은 이렇게 되겠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오케이. 아기들이 파티를 한다. 아기들이 파티를 하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3일 있고 여기 있고 뭐라고요? 두. 그리고 두. 두죠. 그러면 뭐라고 묻겠어?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라고 물어봤더니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자, 이 과에서는 계속 중요한 게 얘랑 얘가 하는 역할입니다. 무엇 한국인데 이렇게 합치니까 무엇이 아니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아니고 where가 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무엇 그들의 첫 번째 생일 이것만 하면 무엇인데 이거 합치니까 뭐에 대한 대답 무엇이 아니고 when. 언제가 됐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전치사 앞제비시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읽고 뜻 when. 이거 아니죠. At the party they speak up their future. 오케이. 그렇죠. 뜻은? 파티에서 아기들은 지금과 미래, 그들의 미래를. 오케이. 그래서 their futu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언제를 짚습니까? what?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은 뭐? 뭐? 무엇을 아기들이 짚는지 파티에서.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했더니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오케이. 마찬가지 얘를 보고 전치사라고 하고요. 이것만 이렇게만 하면 무엇 그 파티인데 이거 합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어디에서 그 파티에서 전치사가 하는 역할이 그런 겁니다. 무엇을 언제 어디 어떻게 왜로 바꿔줍니다. 이 경우엔 어디 이 경우엔 언제 이 경우에도 어디가 됐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baby picks up one thing. 의 뜻은? 그 아기들은 짖는다. 아기들입니까? 아니, 그 아기는 짖는다. 한 가지 물건을. 됐습니까?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물어봤겠다? What does 그렇지. The baby pick up. 이렇게 묻겠죠. 그동안은 계속해서 do였는데요. 여기만 does가 된 이유는 여기에는 the babies가 아니고 the baby고 얘는 안만 길어봤자 남자라면 he 여자라면 she 이지만 얘는 안만 길어봤자 they 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중학교 때 배우는 거에 별거 없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의 뜻은 그것은 연필을 마이크 마우스 또는 약간의 돈일 수 있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렇죠. 조동사죠. 양념씨.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길어봤자 사실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럼 우리말 질문은 오케이. 그래서 아기가 집은 고른 그것은 무엇일 수 있니? 라는 질문이 될 수 있고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could it be? 그렇지. 오케이. 여기까지 궁금하다네. 됐습니까? 오케이. could가 it 앞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했더니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했더니 대답이 It could be a pencil, a knife, a mouse, or some money.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했더니 It could be a pencil. 오케이. 익숙치가 않네요. 문장 만들기가.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오케이. 뭐라고요? 대답이 뭐라고요?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오케이. be가 꼭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일수 있다가 아니고 그것은 이거 이다 하고 싶으면 could를 걷어내고 그것은 연필이고 마이크고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조동사를 집어넣으니까 조동사 뒤에는 하다시의 원래 모습 be 동사도 원래 모습인 be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고 볼까요? The pencil means a teacher. The pencil means a teacher. 자, 지금부터는 계속 같은 패턴이 쭉 반복되는데요.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그 연필은 의미한다. 선생님은 그러면 선생님, a teach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를 의미하니? 일까요? 아니죠. 직업은 무엇이죠? 이런 말이 만들어질 거고요. 됐습니까? 연필을 집으면 무슨 뜻이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미인의 뜻이 뭐예요? 여기선 의미하는입니까? 얘가 만약에 의미하는이면 아마 이렇게 해야 될걸? 미인의 뜻이 뭐예요? 의미하다 라는 뜻입니다. 의미하다 하다시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 더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연필 집는 게 무슨 뜻이니?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at does the pencil mean? 뭐라고요? What does the pencil mean? What does the pencil mean? 했더니 대답이 The pencil means a teacher. 오케이. 자, 이번에 질문을 바꿔봅니다. 그 연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될까? What? 자, 여기 있는 does가 what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묻는 말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이 대장이야. 그래서 what이 이미 앞에 있기 때문에 does가
does what mean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does what mean 이렇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what means 무엇이 의미하니 이런 표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as means a teacher 라고 물어봤더니 the pencil means a teacher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게 궁금할 때 문장의 주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누가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다시 앞에 있는 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문장의 주어라고 하고 주어가 궁금할 때는 순서가 바뀌지 않고 그냥 what means 뭐가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패턴이니까 가볼까요? The mic means entertainment. 예, 뜻은? 그 마이크를 의미한다. 무엇을 의미한다? 엔터테이너를. 연예인을. 마이크 집으면 연예인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마이크가 무슨 뜻이야? 가 될 거고 그 질문을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the mic mean? 마이크가 무슨 뜻이야? 라는 질문이 뭐라고요? What does the mic mean? What does the mic mean? 마이크가 무슨 뜻이야? What does the mic mean? Mic means an entertainer.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means an entertainer? 무엇이 연예인을 의미하니? What means an entertainer?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그럼 계속해서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의 뜻은? 그 마우스는 의미한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오케이. 그러면 마우스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es the mouse mean? 오케이. 근우야, 요 옆으로 가서 초록색 책상 가서 시험 쳐. 예.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means a computer programmer? 무엇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하니? What means a computer programmer? 여기서 다음 문장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의 뜻은? 그 돈은 의미한다. 사업가를. 그렇죠. 돈을 집으면 사업가 된다는 뜻이다. 그 다음 계속해서 마지막 문장 Koreans call this dojabi. Koreans call this dojabi. 의 뜻은? 돌잡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돌잡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what? 한국인들이 부르는 오케이.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것을 뭐라고 부르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이렇게 묻겠죠. 한국인들이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What do Koreans call this? What do Koreans call this? 했더니 대답이 Koreans call this 돌잡이. Koreans call this 돌잡이.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다음은